자, 안녕하세요. 영신덕입니다. 네.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영신덕은, 네, 할인에, 또 할인? 할인. 엄청 원가 이하의 가격. 네. 전에보다, 전국 최저가에서 더 내려갔습니다. 네, 오늘부터 또 보시면 알 겁니다. 뭐, 2만원짜리, 15,000원. 막, 이렇게, 엄청 싸게, 막, 네, 저기 떨이 하니깐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가로가 16, 높이가 16.5, 25,000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얘는 한개 있습니다. 사각이고요. 자, 25,000원짜리인데 수제 화분, 엄청 멋진 화분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한개 있어서 그냥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1번 15,000원에 갑니다. 국내분입니다. 오늘은 수입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국내분입니다. 자, 2번, 가로가 9, 높이가 16, 12,000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이제 재고들이 많이 썩 없어요. 네, 5개 남았습니다. 농분이고요. 사각, 12,000원짜리. 어디 가나, 이거, 12,000원 안 좋은 못 사는 사각인데,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좀 연한 색하고, 좀 짙은 색 2개. 네,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2번, 가로가 9, 높이가 16, 12,000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는 그림 작가분인데, 네,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두개 제가 35,000원에 받았는데, 오늘 가격 확 내렸습니다. 자, 가로가 9, 높이가 12.5, 두개 5만원짜리, 25,000원에 가겠습니다. 두 세트 있습니다. 두개 세트. 그림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네. 거의 다 똑같네요, 그림은. 네. 두개 세트에 25,000원이니까, 이참에 작가분 하나씩 집에 이렇게 두 개씩, 네, 모셔놓기 바랍니다. 자, 3번은 25,000원에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도, 가로가 8, 높이가 9, 두 개에 3만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도 한 쌍밖에 안 남습니다. 요렇게 생기네하고, 요렇게 생기네. 네. 두개 똑같네. 얘도 4번도, 네, 두개 2만원에 가겠습니다. 작가분입니다. 자, 5번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9, 두개 3만원짜리 2만원에 가겠습니다. 얘도 사각이고, 얘는 그림이, 좀씩 다르네요. 정사각입니다. 정사각. 네. 이렇게. 자, 얘도 한 세트밖에 안 남았습니다. 5번에. 자, 두개 세트 2만원에 가겠습니다. 6번은 4개 남았네요. 가로가 9, 높이가 8.5, 12,000원짜리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색깔은 요거 하나 남았고, 다 이렇게 이 색으로 남았네요. 요거는 다르고, 요렇게. 네, 팔각형인 것 같습니다. 자, 6번. 네, 가로가 9, 높이가 8.5, 12,000원짜리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얘는 제라늄이나 식물 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육이 심어도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엄청 가벼워요. 저희가 매장에서 이거 만 원씩 팔았는데 지금 5,000원씩 할인해서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몇개안 남아서. 자, 7번 가로가 19, 높이가 14, 만 원짜리 5,000원 가겠습니다. 좀 가다가 좀 깨질 수도 있어서 제가 택배를 안 했는데 재고가 있어서 재고를 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아니, 검정톤도 있고, 근데 이런 톤이 많아요. 검정톤은 이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요렇게. 그 다음에, 물 받침대도 있어요. 네. 요렇게 세트로 해서 저희가 매장에서 만 원씩 팔았는데, 5,000원에 오늘 할인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가로가 19, 높이가 14, 만 원짜리 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8번은 가로가 8, 높이가 12, 5,000원짜리 두개 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하나에 요 5,000원인데,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식물 화분 심으면 참 좋아요. 스카프 같은 거 키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네, 이렇게 받침대까지 있어요. 자, 두 개에 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9번은 네, 고려화분 가로가 9, 높이가 12.5, 11,000원짜리 8,000원에 팔았는데 또 7,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보시면 아마 우리 화분 여러 번 보실 분 아실 겁니다. 가격 엄청 내렸어요. 자, 흰색도 있고 이것도 농분이고 네. 그 다음에 쑥색 있고 황토색 있고 세 가지 색이 있네요. 자, 가로가 9 아니 9번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12.5 11,000원짜리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와인자인이 8개 남았습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0 아니 가로가 12.5 높이가 20.5 네, 25,000원짜리 1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격을 내렸습니다. 전에보다 더. 네, 아마 아쉽 노란색은 한개 남았고 분홍색만 많이 남았네요. 자, 10번 1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가로가구 높이가 10, 한 개에 8,000원짜리 두 개에 10,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엄청 많이 팔았죠. 이것도 이제 재고가 많이 안 남았습니다. 이거 한 박스가 더 들어왔었는데, 네, 향토색 있고, 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네, 흰색도 있고, 네, 그럽니다. 가로가 9, 높이가 10, 한 개에 8,000원짜리 두 개에 10,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갑니다. 가로가 9.5, 높이가 12.5, 6,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이것도 8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농분이고요. 네, 국내분입니다. 이 색은, 녹색은 하나 남았고, 두개 남았고, 하늘색 한 개, 노란색 두 개, 분홍색 세개 남았네요. 자, 12번 가로가 9.5, 높이가 12.5, 6,000원짜리 4,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하나에, 35,000원짜리인데, 전에, 25,000원씩 받았는데, 2만원까지 내렸습니다. 전에는 쌍으로 팔았는데, 5만원에, 두개 4만원, 한개 2만원씩, 이렇게 가격을 엄청 내렸어요. 이거는 제가 가져온 가격도 안된것 같습니다. 수제화분이라. 가로가 11.5도 있고, 12도 있고, 네, 높이는 12.5입니다. 35,000원짜리 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쌍으로 두 개씩 가져가야 이쁘지 않, 이렇게 쌍으로 두 개씩. 그다음에 뒤에 두개 쌍으로. 네. 이렇게 해서, 네, 7개 남았습니다. 자, 개수가 아마 두 개씩 안 맞아가지고 한 개씩 제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2만원씩, 35,000원짜리 2만원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원가도 안된 마이너스예요. 네. 자, 14번 갑니다. 가로가 10.5, 높이가 9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얘도 8,000원에서 7,000원 또 내렸어요. 제가 1,000원 또 내렸고, 네, 이렇게 해서, 웃어요. 공방 화분입니다. 네, 이렇게. 자, 14번 가로가 10.5, 높이가 9만원짜리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가로가 13.5, 높이가 9.5, 12,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이 앞단에 8,000원짜리 또 7,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여기 넓고, 사이즈가, 그 다음에 분홍색은 한 개밖에 없고 전부 이렇게 항아리색입니다. 항아리색. 옅은 분홍색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15번 가로가 13.5, 높이가 9.5, 12,000원짜리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가로가 11, 높이가 9, 5,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자, 5,000원짜리 3,000원에 완전 똥값. 네. 같은 색깔 이제 둘레였어요. 11개 남았네요. 자, 16번 가로가 11, 높이가 9, 5,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얘도 국내분입니다. 자, 여기는 영신다육 수제화분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8.5, 4개에 8만원짜리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은 하나에 12,500원? 네, 꼴인데,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꽃도 만들어서 붙인 화분입니다. 4개가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자, 17번 영신다육 수제화분 가로가 10, 높이가 8.5, 4개 8만원짜리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하나 저거 뒤쪽에 12, 앞쪽이 13, 그 다음에 높이가 뒤쪽이 10, 앞쪽이 9, 네, 두개 7만원짜리 4만 5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손으로 만든 영신다육 수제화분이고요. 엄청 단단합니다. 받아보시면 알아요. 이런 화분들은 잘 깨지지도 않습니다. 꽃을 얼마나 단단히 붙였나, 꽃도 떨어지지도 않고 엄청 단단하고 멋집니다. 심어놓으시면 아마도 18번. 자, 두 개에 4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도 영신다육 수제화분입니다. 가로가 8.5, 높이가 9, 두개 4만원짜리, 두개 24,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12,000원 꼴입니다. 사각이고, 네, 엄청, 두개 나란히 이렇게 놓으면 이쁠 것 같습니다. 흰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습니다. 네. 하늘색은 꽃이 하나 달렸고, 흰색하고 분홍색은 두 개씩 달렸습니다. 자, 19번 가로가 8.5, 높이가 9, 두 개에 24,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10, 8,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고려홍반 화분이고요. 자, 흰색 남았고, 그 다음에 열한 쑥생 하나, 두 개, 세개 남았네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항토색, 연 항토색. 한개 남았습니다. 자, 20번. 네, 가로가 9, 높이가 10, 8,000원짜리 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은 한개 남았습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3.5, 3만원짜리 2만원에 갑니다. 얘도 우리가 들어온 가격도 안된것 같습니다. 이게 수제화분들은 우리한테 비싸게 들어와서 오늘은 할인해 드리니까요. 제가 25,000원에서 2만원까지 세일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2만원에 갑니다. 자, 22번은 한 개에 5,000원짜리에 두 개에 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8.5. 네. 국내분이고, 얘는, 여기 거리분 하게끔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어서, 네, 거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내분이에요. 수입이 아닙니다. 공정이 좀 까다로워서 좀 비싸게 했었는데, 제가 원가 이하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두 개에 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한 세트 남았습니다. 자, 가로가 11.5, 높이가, 아니, 세로가 10, 높이가 9, 두 개에 5만원짜리, 두 개에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에 팔았는데, 제가 3만원까지 내렸습니다. 한 세트밖에 안 남아서. 자, 영신다육, 네, 공방 화분입니다. 물구멍도 크고요. 이거 받아보신 분들 알 겁니다. 엄청 짱짱하고 잘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멋져요, 심어놓으면. 자, 23번, 두개 세트에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원가 손해보고 파는 거 한 개에 25,000원짜리인데 한 개에 10,000원씩에 세 개에 3만 원 오늘 특가로 드릴게요. 얘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가로가 11, 높이가 11입니다. 먼저 차지하신 분이 아마 가져가실 수 있어요. 꽃무늬는 10,000원짜리라 요거는 한 개에 25,000원짜리입니다. 자, 받아보시면 알아요.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네, 꽃무늬는 다 똑같은데 색만 다릅니다. 자, 24번, 3개에 3만원에 갑니다. 얘는, 얘만 또 주문하시면 제가 손해봅니다. 다른 거랑 섞어서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4번, 수제화분. 네, 3개에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미쳤다 할 거예요, 이렇게 팔면. 자, 25번 갑니다. 자, 가로가 10.5, 높이가 12만원짜리 6,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7,000원에서 6,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화분입니다. 동그래가지고, 네, 다리도, 이런 다리가 옛날에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없어서 못 팔았는데,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25번, 가로가 10.5, 높이가 12만원짜리 6,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화분입니다. 토화분. 자, 이것도 제가 8,000원에서 7,000원 내렸습니다. 가격. 네, 쌀 때, 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 가격에 못 삽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11. 자, 12,000원에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영신다육 미쳤다겠어요. 네, 원가 세일한다고. 화분 엄청나게 싸게 파고 온 사람마다. 화분 아저씨들, 갖고 온 아저씨들이, 도매로 하신 분들이, 네, 저보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싸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26번, 12,000원짜리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은요, 제 영신공방 수제화분입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0.5, 7만원짜리 4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45,000원에 팔았는데 또 5,000원 내렸어요. 이거는, 네, 엉겅퀴꽃 따발이고, 네, 영신다육에서 만든 수제화분입니다. 두 개, 색깔은 조금씩 다르고, 네, 쌍으로 이렇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4만원이면 그저 가져가는 가격. 자, 27번 두 개에 4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도 인신공방 수제화분 가로가 13, 높이가 9.5, 두개 7만원짜리 4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만드는 과정이 좀 힘들어서 그렇죠. 네, 무궁화 꽃인데, 저 색깔은 하얀색하고, 하얀색. 이 색이 잘 칠한다 해도, 이제 가마에다 구우면 좀 다른 색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28번 두 개에 7만원짜리 4만원에 세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신 나 미친 가격에 드리니까, 네, 잘 보시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